근데 뉴턴은 왜 갑자기 데카르트에 꽂힌 거예요? 네, 그건 바로 아이작 뉴턴이 어릴 때부터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자연현상에 대해서 그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데카르트가 내놨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 이전까지 유럽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그 르네상스 자연주의라고 하는 사상에서는 자연을 마치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신비한 생명체처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자연현상을 해석할 때 이런 신비로운 마법 같은 거는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대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자석에 N극과 S극이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이거를 그 르네상스 자연주의에서는 N극이랑 S극이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되게 문과적으로 해석하셨네. 어, 그러네. 네. 감성적인데요. 근데 데카르트는 이 자석의 움직임을 아주 작은 나사가 자석 내부를 통과하면서 밀거나 당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작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학공식 그리고 이론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야. 17세기 중반부터 데카르트 사상을 담은 방법서설이라든지 또 철학원리 같은 책들이 이렇게 출판되게 되는데요. 이 데카르트의 저서들은 유럽 전역에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학문적 토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이작 뉴턴도 데카르트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효종 씨, 그 데카르트가 이룬 과학적인 또는 뭐 수학적인 업적 중에서 우리가 알면 좀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어요? 아, 그럼요. 저희가 중학교 때 그 좌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아, 뭐 X축, Y축 네, 이렇게요? 그 좌표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아. 그 좌표계에 일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데카르트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파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 파리를 보면서 내가 저 파리의 위치를 기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파리를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이 생각을 했다고요? 진짜. 이걸 고민하다가 XY 좌표계, 어. 데카르트 좌표계를 만들었다고 데카르트에 대한 뉴턴의 생각은 그 뉴턴이 남겼던 그 말에도 남아있는데요. 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아니 높은 데서 있으면 더 멀리 본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가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다라는 맞아. 그런 얘기로 많이 합니다. 아유 인성까지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뉴턴이 이룬 위대한 업적의 근간에는 대부분 그 데카르트의 사상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런데 데카르트를 파헤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던 그 아이작 뉴턴은 갑작스럽게 학교를 떠나야만 하게 됐죠. 왜죠? 사실은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것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요. 전염병이 창궐했네. 네. 당시 네, 런던에 이제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대역병 시대가 닥치게 됩니다. 그때구나. 역병이 창궐했어요. 네, 흑사병은 몸속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몸이 검해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또 전염성도 강했던 탓에 중세시대부터 오랫동안 전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대역병 시대에 흑사병이 점점 심각하게 퍼지니까 런던 인근 지역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때문에 케임브리지 대학교도 이제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아이작 뉴턴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동안 이렇게 마치 출구를 알 수 없는 미로처럼 계속 뉴턴을 답답하게 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답답하게 했던 문제? 바로 아이작 뉴턴이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서 그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머무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천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동설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더해지면서 점점 더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영향력이 막강했던 중세 유럽까지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 진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그 금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당시 카톨릭 사제였던 코페르니쿠스는 유럽 최고 천문학자이기도 해서 하늘을 자주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지구가 아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지동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새롭게 그린 우주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지도에서는 태양이 보시다시피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지구가 수성과 금성에 이어서 세 번째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렸대? 이걸 본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네. 교수님, 그러면 지동설은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철저한 이단으로 치부되고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배웠었던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에서도 지동설을 옹호했다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네. 그 때문에 당시 학자들이 천체 움직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네. 이처럼 천체 움직임을 두고 과학과 기독교가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던 분위기 속에서 당대 학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과학으로 들이밀면 종교랑 제일 부딪힐 것 같아. 네. 당시에는 달이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다. 이거는 이제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정설로 받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이 어떻게 떨어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계속 일정한 궤도를 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저 시대에 살았으면 난 이거 안 믿었을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자, 어릴 때부터 자연현상을 관찰하던 아이작 뉴턴도 항상 달이 왜 지구 주변을 돌까 이렇게 그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작 뉴턴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져다 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과 떨어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는 거? 와! 와! 깜짝이야! 와! 와! 깜짝이야! 야, 이씨! 와! 깜짝이야! 아, 나 뭐 뚝배기 떨어진 줄 알았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누가 사과라고 봐. 야, 웬만한... 야! 이런 사... 이런 사과가 어딨어! 무슨 수박만한 사과를! 와... 아, 깜짝이야. 몰랐네. 네, 바로 정원에서 달을 관찰하고 있던 아이작 뉴턴은 뉴턴의 머리 위로 사과 한 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작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기발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과를 지구로 떨어지게 하는 힘이 달도 날아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 돌 수 있게끔 붙들고 있는 거구나. 자, 뉴턴이 말한 사과를 지구로 잡아당기는 힘, 그게 뭘까요? 중력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지구의 중력입니다. 중력이라는 그라비트라는 단어는 무거움을 뜻하는 라틴어의 그라비타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요즘 달은 지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도 이 지구의 중력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구 중력은 지금 달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사실 이렇게 사과처럼 지구 쪽으로 계속 조금씩 이 힘 때문에 낙하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셈이죠. 안 돼. 네. 자, 근데 왜 달은 지구에 닿지 않는 걸까요? 자, 아이작 뉴턴은 물체가 운동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법칙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법칙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가 원래의 속도 그리고 운동 방향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를 합니다. 아, 카트라이더의 트레이드마크죠. 관성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에도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달은 쭉 직선으로 휑 하고서는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관성 운동 때문에 휙 하고 날아가야 되는 달을 지구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 중력과 달이 관성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달은 완전 날아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구로 확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지구 주위를 이렇게 원에 가까운 형태로 돌게 되는 거죠. 엄청난. 엄청 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야, 근데 교수님 이 뉴턴은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도 막 달이 지구를 도는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이작 뉴턴은 한 번 더 물리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생각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바로 지구도 태양 주위를 원으로 계속 돌고 있다라는 그 생각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뉴턴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도 태양에도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이런 생각을 확장시켜서 자, 지구랑 태양 사이에서만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달을 비롯한 모든 천체에는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러한 아이작 뉴턴의 이론을 세상 모든 물체에는 인력이 있다라고 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 아이작 뉴턴은 만유 인력이 이렇게 달이나 태양이나 행성 같은 천체뿐만 아니라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에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나 이 지상계나 모두의 똑같은 과학적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만유인력이 느껴지시나요? 옆에 분들과? 당기는 거 있는 거예요? 네, 안 느껴지시나요? 전혀요. 네. 형 지금 형 엄청 떼기고 있는데 형 지금. 미는 거 아니었어요? 떼기고 있어요. 왜 미는 거 같이 느껴지지? 너무 미세해서 못 느끼고 있지만 사실 예,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서로 지금 만유 인력을 서로 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자, 이렇게 뉴턴이 만유 인력이라는 개념으로 천상계, 지상계 모든 세계를 합친 그런 통합적인 법칙을 내게 되면서요. 오랫동안 신비한 현상으로만 여겨졌던 천체의 움직임을 굉장히 단일한 법칙으로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당대에는 우주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기독교 그리고 과학의 대립이 아주 극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시 기독교에 속했던 사람들은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거 사탄이다. 뭐 이렇게 했겠죠. 이제 너 나니까 지금 들어준 거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네. 근데 놀랍게도 만유인력 법칙은 종교계, 교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지? 바로 당대 기독교에서는 뉴턴이 말한 전능한 존재를 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유인력은 신이 이 세계에 관여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보게 되는 거죠. 오, 천재인데요? 네. 이렇게 빠져나가나요? 태양계의 체계가 만들어지려면 현명하고 강력한 존재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물의 창조주인 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 신은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근데 신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네. 이 힘 자체가. 그 덕분에 지동설 등 천체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라던 것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결을 해가지고서 과학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오작교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제대로 했네. 그 네. 역할을 뉴턴이. 결국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와 천체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 중심으로만 사고하던 그 시대를 무너뜨리고 과학의 시대를 새로 열었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런 의의를 지니게 되게 되죠. 당시 아이작 뉴턴 나이가 고작 23살에서 24살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네요. 진짜 어렸네요.
윤수혜 씨,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탄생시킨 그 대단한 뉴턴의 사과가 한국에 있다고요? 응? 네, 한국에 있습니다. 안 썩어요? 네. 아니, 그걸 왜 어떻게 가져왔지? 그러니까 사과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제 그 네 번째 접목한 사과나무가 카이스트의 이제 과학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 사과나무 사과가 생각보다 크기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뉴턴이 그걸 머리에 맞았으면 화가 나서라도 이게 왜 떨어졌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보니 그러니까 우리 네, 그것처럼 그거보단 좀 작은데. 죽지 않았을까요? 그거 맞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접목한 뉴턴의 사과나무가 우리나라에 총 12그루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유명한 사과나무구나. 자, 교수님,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과학 기술 중에 이 만유 인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좀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인공위성이 있죠.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밝혀낸 후에 만유인력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공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 덕분에 달처럼 지구둘레를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 수 있는 인공위성 기술이 같이 발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게 되죠. 이 사진은 2029년까지 지구 주변에 뜰 그 인공위성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약 5만 7천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너무 많다. 와, 진짜 많다. 소희 씨, 효정 씨, 그 인공위성의 발전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 주변에 되게 다양한 기술들의 인공위성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날씨를 관측할 때는 기상위성이 사용되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링크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인공위성 6천 개를 연결해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인공위성 덕분에 그 우주 탐사 영역을 또 확장시킨 측면이 있고요. 이런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그 모든 그 예를 들면 발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켜서 궤도에 돌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학 기술들이 결국에는 이 뉴턴 역학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비단 이제 순수 과학적인 의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기술들이 전부 다 뉴턴 역학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인류의 과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위대한 발견을 해낸 아이작 뉴턴은 역사병이 좀 잠잠해진 1667년에 케임브리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이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트리니티 칼리지 정식 연구원으로 발탁되고 이러면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전의 학자들은 빛이 기본적으로 밝고 투명한 백색광, 그 백색광이 가장 기본적인 빛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빨간색이나 뭐 노란색, 회색 같은 그런 다양한 색들은 백색광에 어두운 그림자가 섞여가지고서 이런 색깔이 나타난다고 그 당시에는 믿고 있었습니다. 뉴턴은 이런 설명에 의문을 가지고요. 그래서 빛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는데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어떤 실험을 하실 것 같으세요? 빛을 일단 내야겠죠? 빛을 봐야죠. 네. 어떻게 보실 거예요? 눈으로요. 눈으로. 네. 천재십니다. 네. 네? 아이작 뉴턴이 바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햇빛을 살짝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가지고서 이제 어두운 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뭔가 잔상이 남아서 이렇게 뭐 얼룩덜룩하면 무슨 원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띤 원들이 이렇게 그 벽에 보이게 됐었죠. 아, 참...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그 원들이 사라지고서는 시력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자 뉴턴은 이런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빛의 특성을 연구했는데요. 아,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시력이 손상될 수도 있었지만 자신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하면서 눈을 혹사하는 것도 감수했다고 하죠. 이때 자신의 상황을 친구에게 편지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나의 눈은 몹시 상처를 입었어. 나는 글을 쓸 수도 읽을 수도 없었지. 그래서 방을 최대한 깜깜하게 해놓고 3일 동안 어둠 속에 틀어박혀 있었어. 그런데 그동안에도 자꾸만 눈앞에 태양이 떠올라서 태양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 했다네. 진짜 평범하지 않아. 네. 그런데 야. 뉴턴의 실험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뉴턴이 남긴 기록인데요. 못 살아. 바늘을 앞뒤로 움직였을 때 나는 바늘에 의해 눈의 망막에 어두운 선 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관찰했다. 네. 와.
아, 뭐 결과가 있네요. 뭐 실명 안 했으면 뭐 다행이죠. 진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네. 그리고 이때 뉴턴은 병균에 감염돼서 한동안 알아눕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험을 한 끝에 아이작 뉴턴은 빛의 본성이 백색광이 아니라 몇 가지 색깔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들이 혼합되어서 백색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전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게 되죠. 아이작 뉴턴이 만든 망원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을까? 휴대가 간편한. 네, 맞습니다. 바로 기존 망원경보다 훨씬 크기가 이렇게 작아진 망원경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왼쪽이 기존 망원경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이 뉴턴이 만든 망원경에 해당합니다. 길이가 훨씬 짧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 망원경 중에서 약 한 1.8m 정도의 길이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길게 망원경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 만든 망원경은 렌즈 대신에 거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겨우 15cm여도 기존 망원경보다 무려 40배 이상 확대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하죠. 야, 성능이 엄청 개량이 됐네요. 훌륭하다, 이거. 새로 만든 망원경을 보고 이 학계의 반응은 어땠어요? 우선 왕립학회 회원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찬사를 금치를 못했습니다. 또 당시 국왕이었던 찰스 2세 궁전으로 이제 직접 가져가서 왕의 앞에서 망원경을 시연해 보이기도 했죠. 우와. 이렇게 새로운 망원경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서 1672년에 아이작 뉴턴은 교수된 지 4년 만인 30세의 나이에 왕립학회 정회원이 되게 됩니다. 대단한 건가요, 혹시 정회원이 된다? 그 혜택이 뭐예요? 정회원이 되면 특히 이제 망원경 개량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돈 많이 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알도 받쳐가지고 엄청 했는데 정말 절실해서 막 연구한 것 같구만. 근데 대신에 무엇보다 이 왕립학회 회원이 되면은 실력 있는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죠.